있는 사람도 내 목소리를 들어줬으면. 저주받은 쉐이디.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. 네? 이게 웬 CD지? 한번 들어봐야겠다. 따다다다다. 애들아 좋은 아침. 네. 무슨 일이래? 너랑 나랑 같은 시간에 등교를 다 하고 해가 동쪽에서 뜨겠다. 원래 해는 동쪽에서 뜨거든. 에? 댕댕이는 이미 와 있었네. 댕댕아 안녕. 야, 너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어? 무슨 일은? 아, 이거 한번 들어볼래? 자. 이게 뭔데? 처음 듣는 노래가 담겨있는 CD인데 노래가 좋더라고. 그래? 꼭 들어봐. 꼭. 너네도 이거 꼭 들어봐. 쟤 왜 저럼? 몰라. 그래도 뭐 준 거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. 아,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힘들었다. 아, 이제 좀 쉬어야지. 에? 아 맞다, 댕댕이가 들어보라고 줬었지. 나중에 들어봐야겠다. 지금은 쉬는 게 더 급하니까. 에휴. 아, 엄마, 아 방에 들어오실 때 노크를 하셔야죠. 아이 됐고, 너 지금 슈퍼 가서 무 좀 사와. 아! 아이!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. 오빠는 너랑 게임해야지. 오빠 여기 시대는 못하게 하니까. 응? 이게 무슨 CD지? 뭘 들고 내려오는 거야? 오빠 방에 있었어요. 이게 뭘까요? 그러게, 처음 보는 CD인데. 응? 같이 들어봐요. 그래. 이상하네. 어? 평소 같으면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왜 거리에 아무도 없지? 너무 조용하단 말이야. 어? 저 뒷모습은 백설이다. 백설아! 안녕 리아야. 혹시 이 CD 들어봤어? 안 들어봤으면 들어봐. 엄청 노래가 좋더라. 안녕. 이 CD 아까 댕댕이가 학교에서 준 건데? 들어봤어? 아니 아직. 빨리 가서 듣지 않고 뭐 하는 거야? 백설아 왜 그래? 자, 네 것도 못 들고 가. 너도 들어.
돌아왔습니다. 사람들이 이상해. 왜 죄다 그 시디를 들어보라고 하는 거지? 우리 아들 왔니? 오빠 얼마나 기다렸다고. 왜 그래요? 지금 당장 이 CD를 들어. 엄청 좋은 노래가 담겨 있어. 오빠도 얼른 들어봐. 왜 이런다? 갑자기 배가 좀 고프네. 밥 먹어야겠. 정말 말고 들어보라니까. 엄마 말 잘 들어야지, 리아야. 이 CD는? 오빠 도망가. 리아야, 무슨 일이 있어도 그 CD를 들어선 안 돼. 엄마 여루야. 안 돼, 그 CD에서 손 떼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? 모르겠어요. 오늘 아침부터 학교에서 돌기 시작한 CD인데 방금 신부로 가면서 보니까 마을 전체에 퍼진 모양이에요. 지금 이상한 걸 보니 알겠어요. 이 정체불명의 CD를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 CD에 갇히고 다른 무언가가 몸에 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CD를 뿌리나 봐요. 어떻게 그런 일이... 원래대로 돌리려면 방금처럼 CD를 부수면 되는 것 같고요. 그럼 다른 사람들도 구해줘야지. 감히 내 CD를 부셔! 뭐야? 넌 누구야? 내가 어떻게 풀고 만든 CD인데 그걸 부수다니. CD를 들으면 그 안에 갇힌다고 했었지? 그럼 저 여자도 CD를 들으면 똑같이 갇히는 거 아니야? 그렇다면! 엄마! 여루야! 귀 막고 있어! 다들 괜찮아요? 괜찮아.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? 어쨌든 이 이상한 CD는 우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자고요. 산 모퉁이를 돌아 놓은 까왜
좋아요. 안녕!